여기서는 주로 뭐가 맛있게 잘 나가요? 수제비하고 팥칼국수하고 여름에는 콩국수, 김밥. 왜 사람들이 그걸 많이 찾을까요? 팥칼국수 같은 경우는 거의 100% 팥을 사용을 하고요. 수제비 같은 경우는 육수를 뺄 때 메주를 띄워서 직간장으로 양념을 하니까 이제 어르신들이나 옛날 맛이 난다고 많이 하세요. 근데 그걸로 계속 21년째 하고 있어요. 계속 맛있다고 찾아와요? 네, 저희는 단골도 많이 있어요. 왜 이렇게 맛있대요? 그냥 옛날 맛이 안 돼요. 변함이 없대요. 아, 한결같아요? 네, 김치 때문에도 많이 오시고요. 저희는 아예 뭐 사서 하는 거는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김치는 거의 담그고요. 그 다음에 육수나 이런 간장도 1년에 한 번씩 계속 매주 띄우고 간장 담그고, 예.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제 레시피대로 정량으로 따뜻 들어가니까 그 맛이 별로 변함이 없죠. 누구한테 안 맡기니. 일단 맛이 그대로 있어요. 예.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조금 변할 수는 있죠. 시장이니까 어르신들이 좀 많이 찾아오시는. 네, 어르신들도 저희 가게 같은 경우 연령대가 거의 구분이 없어요. 네.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. 그냥 군산이나 삼례 쪽, 전주 쪽에서 많이 오세요. 한번 오신 분들은 그냥 꾸준히 오시는 것 같아요. 아, 한번 오신 분들은? 네. 네, 한번 오신 분들이 다음에 또 오시면 그건 성공한 거죠. 그렇죠. 장사라는 게 어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? 장사요? 장사는 남한테 눈 속이만 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냥 내가 떳떳하게 손님한테 내놓을 수 있어. 음식은 내가 떳떳하게 손님한테 내가 먹는 음식 그때 내줄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. 저는 그거 하나로 장사해요. 가세요. 참 벗었냐. 아, 저 판채 저렇게 사가시는 거예요? 네, 이제 구사진의 사람들. 아. 근데 어떻게 단골손님들 이렇게 끌어들이셨어요? 이제 이걸 못 바쁘고 저는 송편도 다 손으로 빚거든요. 그 먹으면 사람들이 또 연락해서 오고 연식 그래가지고 다 손으로 만들어요. 그래가지고 기계로 물론 해도 좋지만 기계로 하는 거다 보니 좀 틀려요. 수작업으로 하는 놈이 훨씬 쫀깃하니 맛있어. 나 쑥도 그리고 저기 내가 채취해서 하는 것이라 좋지. 더. 아, 봄에 일일이 다 채취해서? 삶아서 다 싹 넣고. 일단 이제 보관하고 있었다가 네. 이제 할 때마다 꺼내서. 네. 1년 내 그렇게 하고 써요. 그러니까 그걸 먹어보고 또 오고 오고 그러더라고. 전주 사람도 많이 와요. 아, 다른 지역에서도요? 네. 어머니 여기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36년 됐어요. 아저씨 친구분이 한번 해보라고 해서 나와서 이렇게 시작됐어요. 아니, 처음에는 좀 안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생활화 돼갖고 안 하면 너무 좀 심심하기도 하고 매일 나는 하루라도 매일 여기 와서 있다 가야 적성이 풀려요. 그러면 이 떡집 장사 시작하시면서 애들은 어렸을 거 아니에요? 그러죠. 우리 애기들 쭉 가는데 학교,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바람떡이랑도 한번 담고 다 그리고 학교 한 번 깨워본 일이 없어 가더라. 그래 지금도 저 토요일 일요일이면 와서 알바하고 내가 바쁘면 새벽에 와서 딱 오고 또 직장 가고 그러고 딸들이. 초등학교 때도 와서 도와주고 그랬어요? 네.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가지고 우리 애들은. 같이 엄마 아빠 일하는 데 와서 일을 네. 했구나. 그래서 가들도 손이 익어서 딴 사람을 못 써. 내가 바쁘면 가들 둘만 쓰면 그냥 달달달달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잘 헤쳐나와. 영상편 이제 한마디 하시죠. 항상 나는 고맙게 생각하죠. 야, 너희들이 건강하게 커지고 날 잘 도와줘서 내가 이 정도로 살고 있고 나는 너희들을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고맙게 생각하고 산다.
손님들이 주문하는 대로. 하는 대로? 예. 네. 아, 주문하는데 난 뭐든지 해낼 수 있다? 맞아요. 제일 많이 잡수는 게 팥죽이야. 근데 왜 팥죽이 팥칼국수 쪽으로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? 그게 그런 것도 많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본 거예요. 근데 잘 돼. 맛있다고 손님들이. 이제 먹고 그분이 가서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소문이 나고 나고 하니까 전주 익산에서도 많이 오셔 지금. 뭐 안 오는 데가 없어 진짜. 팥죽 소문이 많이 났나 보다. 이제 잡숴보면 자기들이 알으니까 내가 맛이 있다고 없다고 말을 안 해도 잡숴보면 자기들이 다 알잖아 맛이 있나 없나를. 왜 맛있대요? 아 이제 국산으로 내가 정성 들여서 끓여드리지 진짜로. 우리는 진짜 국산팥만 쓰니까 맛이 좋아요. 팥은 어디서 주로 사세요? 팥은 시골 할머니들. 시골 할머니들이 농사져서 다 갖고 와. 아, 여기 식당으로? 네. 1년에 한 1,500kg 이렇게 팔았거든. 근데 그런 데서 다 가지고 와. 할머니들이 갖고 오면 우리가 저온 창고에다 넣어놓고 조금씩 갖다 오는 거지. 그럼 이 완주 공동 이쪽 할머니들 갖고 오시는 거예요? 네. 완주, 저 화산, 고산 뭐 그런 데 다 소문이 났던 게 팥죽집인 게 팥을 팔 것도 하고 갖고 오시지. 아, 자기들이 농사 진 거지. 진짜 국산이네요. 네, 진짜 국산이지. 팥을 삶아서 걸러. 일단 한번 걸러갖고 손으로 걸러갖고 또 벤처에다 또 한번 걸러. 그러니까 팥죽이 맛있지. 우리는 믹서로 갈고 그런 건 없으니까. 그럼 뭐 믹서기 간 거 좀 달라요? 믹서기는 껍질 때 다 갈잖아요. 근데 나는 그렇게를 못 하고 그냥 껍질은 싹 걸러서 버려버려. 그 껍질 까는 방법은 좀 물에 불리는 거예요? 아니지. 삶으면은 다 뭉글뭉글하니 싹 받치면 걸러져요. 그러니까 팥이 맛있지. 팥죽, 팥칼국수 이쪽에서 맛있게 먹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?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뭐 맛있게 끓여주면 맛있게 잡수는 거지 뭐 방법이 어디가 있어. 그리고 김치 수제비 또 감자 수제비 이런 걸 또 많이 드셔. 젊은 분들은 김치 수제비를 많이 드셔. 내가 올해 지금 40년째 장사를 하는 거야. 40년째 장사라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. 장사는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하냐 따라서 다 잘 되고 못 되는 건 자기 성이고 노력에 따라서 되는 것 같아. 내가 좀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또 열심히 잘 하면 괜찮고 이제 자기 허기에 달린 것 같아. 열심히 한다는 건 어떤 말이야? 열심히 한다는 건 그냥 내 성의 것 그냥 손님들한테 다 친절하게 잘하고 그냥 내가 조금 이문을 보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지.